이 업계의 히어로. 꼴찌에서 대단한데요. 안녕하십니까.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우석의 거침없는 초대석과 영업이신 142회입니다. 지난 회에서 전국 꼴찌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 그 헐리우드 영화를 봐도 뭔가 계기가 있어요. 꼴찌가 1등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 조직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멘토를 만났거나 뭔가 동기부여를 받았거나 뭔가 계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딱 나오기 전에 1부가 끝났는데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영업의 꿈을 갖고 도전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제 대구에 홀을 단신 가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1년 이상 문제를 겪고 힘들어하는 와중에 이제 그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박이루 코웨이의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떻게 하다가 이게 동기부여가 돼갖고 네. 꼴찌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나요? 그 계기가 아까 박힌 지점장님 덕분인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이 이제 멘토 같은 역할을 했네요. 네, 그 당시 그분을 보고 이제 모델링을 하고 배워야겠다. 아까 저 1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스펀지처럼 거의 뭐 행동 양식이라든지 네. 저희 직원들 그 치어업 하는 거라든지 네. 그런 거 많이 벤치마킹 많이 했죠. 제가 그때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게 어려운 게요. 아무리 뭐 동기부여라도 그냥 막 빌딩 타고 막 가게 쳐들어가서 전단지 뿌리고 이거를 좀 계속 하는데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힘들거든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그리고 당장 또 수입이 뭐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하나씩 힌트를 드리면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그 다큐멘터리 보는 게 뭐냐면 네. 아마존에서 나온 그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핫스퍼라고 있어요. 올 오어 나싱인가 해갖고 뭐 아니면 노라는 건데 거기 조세 무리뉴라고 되게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무리뉴 감독. 무리뉴 감독. 예. 근데 무리뉴 감독도 그렇고 알렉스 퍼거슨도 그렇고 세계적인 그 명감독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수 때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세 무리뉴 감독도 보니까 자서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프로축구 선수니까 당연히 프로축구를 했는데 잘할 줄 알았더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자기는 감독으로 틀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감독. 제가 사실 저도 매니지먼트 할 때 크게 망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일이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어떻게 저렇게 실적 빵을 지지 왜 나는 영어 항상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들을 이제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가만히 보면 영업이라는 건 뭐냐면 동기부여가 필요한 건 아 영업 잘 되는 사람을 이런 부분은 동기부여할 필요 없죠. 술만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니 어려운 조직이나 사실 되는 사람은 소수고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이게 되겠어요 매니지먼트가. 그러니까 그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3년 하다가 이제 방전돼갖고 집어쳤거든요. 결국 근데, 그 예. 소통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스펀지라는 단어. 아니 그리고 여기 지역장님은 본인이 못했대잖아요. 그 못하는 사람 심정을 얼마나 알겠어.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빨아들였다는 게 뭐 뭐 방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타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타임 전 타이밍을 생각해요. 타이밍.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A라는 말 먹고 있었는데 네. B라는 방법을 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상황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B라는 말을 먹고 있었는데 옛날에 A였으니까 또 A를 적용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서 그냥 아마 많은 저 관리자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이게 약간 코에 융통되는 것 아니, 같긴 한데 예. 보통 이제 직원들 사기 동리하면서 막 물품 같은 선물 많이 주잖아요. 물품 많이 이제 예. 그 운영해서 이제 사은품을 줘라. 뭐 판촉물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한테 직접 선물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약간은 매뉴얼화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이 많고 세일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와이셔츠를 지급한다. 그리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 와이셔츠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 네. 많이 있고. 많이 있고. 그 사람 넥타이를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넥타이고,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가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정형화된 틀에서 하지 않고, 그냥 그 시점에서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제일 원하는 게 뭔가, 제일 필요로 한 걸 뭔가를 캐치하는 거를 그 제가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자리 옆, 항상 제 책상 바로 제일 왼쪽에 보면은
저희 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이력서를 제가 다 쌓아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그냥 만약에 어떤 저 친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그때마다 그걸 읽어요. 아. 계속. 예, 그러니까 뭐 고향이 어딘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통한 힌트를 찾는 거죠. 관심을 갖는 거죠. 예, 관심.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 예, 뭐 자녀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 그러니까 특히 또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그냥 뭐 어린이날이나 뭐 크리스마스 날 맞아서 자녀에게 뭐 선물 사드리겠다. 뭐 이번 달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시면은 자녀분들에게 뭐 장난감을 뭐 한 뭐 10만 원치 지급하겠다. 예, 예, 예. 하면은 그거 싫어하는 자녀 있으시면 진짜 없거든요. 좋네. 예, 내가 예. 받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하시는 내가 성공을 예. 해서 우리 자녀가 이걸 받았다는 게 더 뿌듯하겠네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좀 정형화된 틀 말고 그거를 받는 사람이 좋아할까 안 할까 그걸 제가 좀 끊임없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이 놓치는 부분이었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쫓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객의 눈으로 본 거래요. 우리 팀원들을 네. 고객의 눈으로 아,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뭘까 이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전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단점이 보였다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로 보는 관점의 전환. 관점을 전환. 아. 그 매니지먼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예요. 뭐냐면, 요렇게 하면은 뭐 컨벤션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MDRT 되고, 그러한 거는 시책이나 어떤 목표 달성 금액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액수나 그거를 계속 강조해. 근데 얘가 영업인 입장에서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는 게 아니죠.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사실은 이 친구가 영업을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잘하는 그러니까 매니저는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집을 찾아가. 쌀이 떨어졌는지, 아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배우자하고의 갈등이 있는지, 그런 거를 들여다보고 가서 이제 뭐 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 이런 걸 얘기하면, 아, 우리 지원장님이 내 마음을 읽어주시냐고, 로열티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입 때 그 잘하는 SM 매니저가 있었는데, 저 어떤 잘하는 형이 그 팀에 들어간대. 왜 저 팀에 들어가요? 왜 그 매니저는 영업도 잘 못했던 매니저인데 야, 저 매니저는 와이프 생일도 챙겨줘.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객들을 챙기지만 정작 그 밑에 있는 팀원들의 가족들을 챙겨주는 매니저. 그런 거에 감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네? 영화를 봐도 조폭 영화를 봐도 흔히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야, 너 이번에 저 와이프 생일이라면 계획 좀 사갖고 집에 들어가라. 우리 집 들어가라. 여기 얘기죠. 형님! 이러면서 계속 칼 맞잖아. 그렇지. 그런 비슷하네. 그런 남자는 또 그런 거 있거든. 그런 게 중요하죠. 가족을 챙겨주고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 마음을 작업을 하셨네요. 그게 그 보통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네. 이제 영업 예. 주로 이제 많이 노출된 게 이제 보험 쪽이 노출이 예. 되는데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항상 막 거기 나온 지점장 분들이나 팀장들이 막 막 이런 거 이런 장면 꼭 반드시 나오잖아요. 아, 너 왜 뭐 왜 걔 하나 막 그런 성질내는 장면. 예,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대중들이 노출되다 보니까는 영업을 하면 저래 되겠구나라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영업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젊은 친구들 마찬가지. 네. 제가 면접 때도 자주 언급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미디어가 주는 영향 때문에 영업을 하면 내가 저런 취급을 받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영업을 시작하면은 실적 압박에 매일매일 저렇게 되겠구나.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예, 그거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게 저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도 그 당시에 그 블루버드 1기 2기가 매니지먼트를 잘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못 봤어요. 다들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뭐 또 솔직히 교육장이 사무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막 큰 소리 나는 것도 없고 막 고함 치는 것도 없고 제가 상상한 영업 조직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도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정말 정말 사람을 이렇게 막 속된 말로 이제 쥐어 짠다고 하죠. 네네네. 쪼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성과가 나온다. 그게 과연 장기적일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사람이 일단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요즘 뭐 많이 강조된 게 워라벨인데 그게 보장이 돼야지 사람은 그게 이 조직이나 직장이 워라벨이 보장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고만 느낌만 받는다면은
다 열심히 하실 거거든, 사람이라는 거는. 예. 그, 또 지금 요즘 들어서 그게 좀 더 중요하게 되고 있는 사회고. 굉장히 네. 중요하지만 어려운 제가 네.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지금 이제 지역 조직 어쨌든 경영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우리 그 사원들에서 또 우리 영업인들,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조직 관리자는 회사에서 준 수치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압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 조직이 크면 클수록 그 압박이 세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께서는 그런 중간에 딜레마에서 회사에서 제시해줄 어떠한 목표 수치 그런 것들에 대는데 이게 지금 조직이 안 굴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지금 뭐 본인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멘탈, 본인 멘탈. 아, 내리한 질문하셨는데.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네,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점장들이 저도 사람인데 지점장들이 네. 외로워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은 망가진 거고. 그냥 그래도 망했어. 집어 쳤지. 집어 쳐야 된다 그냥 안해 그냥. 그래서 1등하신 거고. 네. 저도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자아 혼란이 예. 없으면 거짓말이죠. 예. 네. 없으면 거짓말인데. 근데 그거 하나 원칙 그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원칙이나 그거를 한 순간 어긋나면은 계속 그게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지점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시상이라든지 뭐 해커 뭐 저희 용어로 컨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않고 신뢰를 못 주면은 네. 두 번 다시 그걸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음 멘탈 관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냥 제가 그냥 원칙과 그냥 그 소신 그냥 그거를 어지간해서는 그냥 안 흐트리려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제 자기 자신 멘탈 관리죠. 근데 이제 그게 그 경험이 제 생각에는 그 뭐 도입부 얘기했지만 그 한 1년 정도의 네. 그 방황 기간이 네. 그러니까 항상 그게 밑거름이 네. 됐고 걸음이 됐고 단단해졌네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예. 사람 마음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그 혼돈을 극복했던 그런 게 그냥 만약에 대구 가자마자 운이 좋아서 또는 뭐 본인이 잘해서 계속 그거에 잘했으면 했다면... 건방 제가 교만하겠죠. 아, 근데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뭐 멀리 나온다. 뭐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바닥을 쳐보니까 생각이 다르겠죠. 또 그럼 뭐 옆에 계속 말씀하시면 그럼 나 이런 보험도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보험도 잘할 것 같아. 뭐 해라. 이거 되겠는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거 산전수전 다 겪으니까는 그냥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해. 저 근데 주위 사람 제가 또 겸손하다고는 하지 않더라고.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희 어머니도 항상 고개 숙여라 고개 숙여. 너는 너무 교만하다. 고개 숙여라 고개. 엄마 나 전교 1등 먹었어. 막 그래. 겸손해라. 이번에 또 저희 그 상 받은 거 보내드렸는데 겸손해라. 전교 정말 잘 받았어. 겸손해라. 저희 아이도 저한테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나댔으면. 네. 좀 약간 예 좀 있어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 일단은 그것도 중요하다 보면 한 업계에 오래 있는 게 저는 영업은 고객과 그러니까 사람과 신뢰인데 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물론 영업 쪽에 그런 게 빈번하죠 솔직히. 근데 그렇죠. 저희도 많고요. 많은데 저는 영업이 사람과 사람이 신뢰인데 저 오늘 자 뭐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는 코웨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일부터는 저는 뭐 실명 씨 회사를 얘기해. 아, 저 다른 회사 A사, B사. A사. 예. 네, 저 오늘부터는 A입니다. 그거는 그게 정말 진짜 진정한 세지 매니저. 최상원 님 고개 끄덕이 있잖아. 한 회사만 지금 몇 년? 지금 20년. 22년 차입니다. 22년 차. 아유. 첫 보험 회사고 뭐 마지막 보험 회사고 싶은 거잖아요. 하여튼 주변에서 많아요. 최상원 님이 늘 그때도 얘기한 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예. 저녁에 이제 밤 11시에 호출 받아서 간 그 케이스도 후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회사 한 9년, 뭐 10년 예. 이제 다른 데 대한 고민을 하길래 고민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스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똑같은 얘기 했어요. 지금 멘탈 관리가 약해진 거죠. 환경에 눈을 뜨면 목표 흐려진다는 얘기처럼 멋있는 말이에요. 다른데 좋은 것들을 자꾸 보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 외부에다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근데 사실은 너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한 400명의 고객. 저도 지금 1000명 정도의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과의 신뢰나 약속은 이게 돈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가치 기준을 어떻게 두냐. 돈을 쫓게 되면
회사 옮기고 메뚜기 되면서 좋은 시스템 가는 거고, 또 보험업계에 있는 선배들 중에 정말 잘했던 선배가 오늘 가니까 부동산에 가 있어. 아. 왜 가 있습니까? 그게 돈이 된대. 어. 그런 거거든요. 그치. 근데 그분은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아 정말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하는구나. 근데 네가 뭐 어렵기도 하거든요. 저도 어려울 때 많아요. 힘들 때도. 근데 그래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다시 또 인정받고 저는 10년 이상 20년 정도 최성훈 이사님이 이렇게 관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래 잘하고 있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진짜 멋있는 말 했잖아요. 환경에 눈을 뜨면 목표가 흐려진다.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환경이 흐려지면 목표가 또렷해진다. 맨날 술 마시니까 환경이 흐린 거야 이게 시계. 취해갖고 사니까 맨날 이게 어디지 이거 한시까지 먹다가 아예 또 어려운 아 웃으라고 한 얘기 웃으라고 그러니까 술 먹자고 그냥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까지 그렇게 어려우시다가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원들의 어려움을 듣기 시작하고 어루만져주고 했더니 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3,631건, 물론 혼자 한 게 아니라 팀이 같이 한 건데 15년에 3,283건, 16년에 계속 이제 그 다음에 4,000건대, 17년에 3,800건, 18년에 4,000건 계속 올라가야죠. 지난해 5,368건? 5,000. 이렇게 쭉쭉쭉쭉쭉 인원이 단 두 배 늘었나요? 영업인원이?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닙니다. 예, 많이 는 건 아닌데 예. 이렇게 건수를 계속 꾸준히 낸다는 게 어려울 텐데 어렵죠. 그 저도 그냥 이거 프로필 쓰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겸손하시네요. 저도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매니지먼트 워낙 잘하셔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비결 좀 듣고 싶어요. 아까는 이제 어떤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선물이나 이런 걸 좀 챙겨준다 했는데 네. 그 이외에 또 어떤 또 노하우가 있나요? 모티베이션을 잘 해석거나 일단 여기 연 스코어를 말씀하시긴 네.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팀이 아니고 이제 지점 전체 그건 같은데 제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연 실적은 12달이잖아요. 네. 근데 12달은 한 개의 달이 12개가 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개의 달은 또 4주가 모여서 된 거잖아요. 그 4주는 7일이 모여서 된 거잖아요. 근데 그 7일은 또 하루가 근무한,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뭐 밤새 일해라 그런 말 저는 안 합니다. 그냥 근무하는 시간만 열심히 해라. 뭐 해봤자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남짓이잖아요. 그 하루 8시간에 직원들 동기부여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하루가 모여서 주가 되고, 주가 모여서 달이 되고, 그 달이 모여서 분기가 되고 분기가 모여서 년이 되니까 바로 지금에 충실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미래를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그냥 지금, 오늘 예, 지금 이 순간 예.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오늘 뭐 할까 내일은 또 뭘 할까 내일 모레 뭐 할까 다음 주는 뭐 할까 이것도 매너리즘 원래 오는데 그걸 해내시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지점장 정도 되면 행정 업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잡일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놓치게 되거든. 그잖아요. 좀. 근데 회사 보고해야 되고. 왜 뭐 잡일 많이 나가서 또 누구 만나야 되고 못도 있고. 근데 이제 매일매일 그걸 이렇게 포커싱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본인이 매일 루틴하게 한다든가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뭐 행동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이건 저희 점 직원들 다 알 건데 네. 저희 회사에서 그 매일 아침마다 8시쯤인가 저희 네. 홈페이지에 예. 전날에 있었던 신문 기사를 스크랩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 관련된 이슈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 상황과 연동될 만한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빠짐없이? 예, 예, 빠짐없이. 보내줘요? 그거 저희 단톡방에. 단톡방에 이제, 올려놔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그렇게 올려서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핵심만 제가 또 밑줄 쳐놔서 이렇게. 이것만, 최소한 이것만 봐라. 그거를 뭐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 이슈들이 되면 되죠. 어떤 다 도움 된다고 하시는데 도움 된다. 근데 거 저는 한 명이라도 멘트를 하라. 그냥 저는 한 명이라도 도움 된다면은. 예. 멘트를 알릴 때 최신 정보라든가 이런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웨이가 이랬습니다.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좀 자랑 좀. 그러니까, 왜 좋나요? 좋아요? 대놓고 하셔도 됩니다. 응? 대한민국 독보적인. 아니 잠깐만 이 회사 좋잖아요. 지금 영화매신 방송을 100몇십 번 하면서. 이렇게 출연자 왔다고 회사에서 찾아온 사람 같이 온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좋은 회사예요. 두 분이 수행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내가 도와주려고 왔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헛소리 할까봐 감시하러 왔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본사에서 직원분들께 스텝이 오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존중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자 코웨이 자랑 대놓고. 아 진짜 뭐
다행히 또 제가 코웨이라는 기업을 선택해가지고 네. 이렇게 또 잘 뭐 속된 말 먹고 살게 됐는데 일단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제품력은 그래도 이 업계 생활 과전 업계에서는 뭐 솔직히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기술력이랑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네. 예, 뭐 아까도 시스템을 보게 된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코웨이만 시스템은 아직은 예, 후발 업체들이 아직은 멀었다.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 차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웨이가 대한민국과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넘는데 그렇죠. 예, 그 노하우랑 그 피와 땀은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예. 일단 제품이 일단 압도적일 거고요. 아, 스타일러는 예술이에요. 예, 스타일러도 있어요? 의류청정기라고 합니다. 예. 의류청정기. 예. 아, 거기 의류청정기야. 좀 달라. 그건 엘사. 예. 엘사가 엘사 거 있거든요. 아, 의류청정기. 여기에 되게 좋아요. 정수기 여기 저기 그러니까 저기 라인업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기도 되고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정수기 다 제습도 되고 비대 인덕션 매트리스 네. 매트리스 네. 매트리스가 아,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부터 해서 네. 렌탈 맞아 그게 광고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트리스 참 코에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쓰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너무 깊게 들어간 거 아닌가? 아니 괜찮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뭐 침대하면 브랜드 딱 모르는 뭐 소비자분들 있으시지만은 뭐 S사랑 예, 뭐 있죠. 예. 그 있는데 일단은 아마 소비자분들이 침대를 청소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 위에 깔아 있는 이불이나 요를 빨래를 하지 침대를 청소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점검하신 분 오시는데 저도 나름 깨끗하게 쓴다고 쓰는데도 이걸 끝나고 하면 점검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야 내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지나 싶기도 하고 안에 먼지를 엄청 나와요 진짜 진드기 이런 거 엄청 나와요. 저도 뭐 제가 아이도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물질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잘 때 그 노폐물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렇죠. 그게 매트리스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그걸 4개월마다 청소한다 이건 전 굉장히 큰 좀 서비스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 때 이제 또 뭐 코로나 이슈랑 또 맞물려가지고 매트리스 매출이 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아 그럼 저 5천 건의 건수가 예전에는 뭐 코에 뭐야 정수기나 요거에서 제품의 라인업이 또 넓어지니까 그게 또 건수가 더 늘어난 이유가 되겠네요. 뭐 의류청정기도 지금 뭐 많이 그러니까 보시면 나오더라고요. 영업하는 사람도 이거 하나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만 잘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나오는데 여러 개를 또 팔 수 있어요. 그 제품력이 워낙 좋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팔고 끝이 아니라 이것도 케어가 되는 서비스니까 또 계속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보험과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한 곳만 가입하지 않잖아요. 또 관리를 받으면 다른 보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제품도 수명이 있거든요. 예.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쪽 영업이 또 비전이 괜찮은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대주주가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로 바뀌었어요. 네. 왜냐면 인공지능 관련된 건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습기, 청정기 막 이렇게 쓰면은 그 빅데이터가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이 회사가 큰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고 자꾸 사는 게 더 윤택해진다면 더 깔끔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응되는 상품이 계속 렌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은 계속 발전해요. 그러니까 코에도 예전에 국내 사업만 하다 말레이시아 동남아로 계속 뻗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 비즈니스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저 주식 투자도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쪽 예? 샀어 코에? 아, 그 수익 많이 냈죠. 7만원 사고 9만원에 팔아먹고 지금 다시 또 바닥에 또 사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잖아. 나는 지금 만약에 손실 났으면 내가 초대 안 했지. 돈 벌었으니까. 그래서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첫 영업을 어디랑 할 것인가. 지금 신중하게 돈만 보지 마시고 회사를 선택할 때 회사의 가치, 그리고 참 잘하신 게 선배들을 보면서 선배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또 비전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냥 계속 그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 와가지고 너는 그냥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전단지 돌려야 돼 이러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비전이 또 있죠. 아니 또 이 회사는 영업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커리어 달성하면 요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요. 리더들에다가 정규직으로도 얘가 또 도전할 그러니까. 수도 있고 그런 굉장한 이참에 리크루팅 예. 비전을 대구 계신 분 대구 계신 분이 방송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대학생이 있다 꼭 대구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관, 지금 대학생 중에 내가 영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좀 타겟팅이 주로 대학교 젊은 친구들 꼭 그렇진 않은데 20대 이상 예. 20대 이상 오케이 20대 이상, 20대 이상. 뭐 대졸이 아니어도 네 대졸이 아니어도 뭐 이제 20대 이상이고 어떻게 지금 리크루팅 해보세요.
지금 뭐 다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내 경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채용을 좀 많이 안 하는 상황은 맞는데 일단 저희 그 코에이 세일즈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지속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고객 계정이 뭐 신문지상에 보시면 아시죠? 코에이 계정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한 예, 대면이든 비대면 업무든 지속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업무인데 근데 제가 감히 그냥 생각하는데 우리 과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회사가 과연 몇 군데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앞도 옆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맨땅 헤딩선도 있습니다. 예,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삶을 좀 치열하게 살 수 있는 예. 그다음에 누구보다 좀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고 해야 되나? 예, 진짜 극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극한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뭔가 성취하고 이뤄내면은 제 뭐 작은 생각, 건방진 생각일 수 있는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못할 일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감해. 저는 공감해요. 그냥 예. 진짜 저도 나중에 우리 아들 내미 첫 직장 반드시 영업 시킬 건데 직장 생활 편하게 다 나이 들어가고 저 잘리거나 그만둬갖고 영업직 하는 것보다 아싸리 20대 초반에 아니면 아니, 그 사회 첫 생활로 영업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아, 그 덕에 그 체력으로 맞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체력을 다지면 그 체력이 30대, 40대까지 간다. 저 군대에서 진짜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살을 쫙 빼서 나왔는데 그걸 느끼고요. 또 젊었을 때 고생은 뭐 사소하다 한다. 그 얘기 일부러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젊은 분들 물론 뭔가 멋진 곳에서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아메리카노 막 이렇게 먹으면서 일하는 것도 물론 멋지지만 좀 길게 본다면 젊은 시절에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영업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코에이도 참 좋은 게 저는 보험회사 들어가서 인생을 다시 봤거든요. 정말 좋은 강사들의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고 코웨이드 교육이 엄청 세요. 대박이죠, 대박. 교육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저를 부를 정도로 비싼 강사 많이 부르. 좀 비싸잖아요. 네. 흥청망청하는 회사가 김용욱 박사님 부르거든요. 돈 없으면 저 부르고 돈 없으면 저 좀 불러주시고 흥청망청하는 회사는 우리 교육을 진짜 잘 많이 하죠. 뭐 요즘에 또 이렇게 많이 하죠. 미디어를 많이 해서 교육 많이 하시죠. 요즘은 이제 다 어플이죠. 이제. 그러니까 요즘 다 어플로 하죠. 예, 근데 예. 이제 좀 그 교육이 아무래도 지금 더 중요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제 뭐 집합 교육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게 사람 얼굴 보고 하는 게 전 아무래도 더 교육 효과성이 있는데 네네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보는 거다 보니까는 좀 집중도가 떨어지죠. 네, 떨어지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교육 관계자분들은 이제 좀 더 교육 컨텐츠나 이런 거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네. 전국의 수많은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좀 재밌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이 영업신 채널도 좀 많이 보시고 아유 역시 오수야 본인이 나왔으니까 많이 보고 제가 구독자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영업 쪽만 보는 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네. 야 저 박사님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원래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2017년도에 제 네. 송년회 하실 때 한번 교육을 오셨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한데, 이거 쇼호스트 할 수 있냐고.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참 솔직해, 내가. 예. 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 홈쇼핑 방송 나와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된다 그랬으면 또 그. 된다 그랬으면 여기 학원 있을 수도 있지, 지금. 학원 있을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안 되십니다. 예. 네. 근데 채널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업 그래도 전국에 영업 하시는 분이 좋기 그래도 네. 100만 명은 되실 텐데 그럼요 예, 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 1,000명 될까 봐 걱정하셨는데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래서 긴장 안 하시고 막 던지시고 예. 아침에 바빠요 예. 그 일부 보신 분들이 많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지금 긴장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많이 보면 어떡하겠는데? 아니, 저녁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까지. 그러니까, 예. 예. 그 늘상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영업하는 분들은 또 목표 관리라든가, 예, 꿈 관리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많이 또 말씀하시고 후배들에게 또 하는데,
우리 저 박일호 지점장님의 목표나 꿈은 뭡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네네. 지금 근데 뭐 제가 지금 또 뭐 좋은 뭐 솔직히 신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제가 말도 안 되고요. 네네. 그냥 지금 이 시점에 조금 나쁘지 않아서 나온 건데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뭐 전국에 수많은 또 영업인 분들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다들 좀 만만찮은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꿈은 거창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항상 다양한 걸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어쩌다 보니까 거의 10년 있었는데 아직 쇼호스트 꿈 버린 건 아니고요. 언젠가는 또 한번 기획되면 할 건데 예. 근데 일단은 지금 당면한 지금 제 꿈과 목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예, 계속 나오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하는데 뭐 그게 뭔 뜻도 모르고 한 포스트 코로나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지금 정말 아무도 지금 예측 못하는 지금 그렇죠. 환경인데 이 환경 속에서도 좀 저와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라는 직원분들이 좀 이 상황을 타개하면서도 다들 또 행복하게 또 뭐 속된 말로 돈 많이 벌어 갈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제가 지금 정말 진짜 한 아마 제가 대구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와 정말 2월 달이랑 3월 달은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구가 상황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돌 정도로 도시가 진짜 아예 마비가 됐었어요. 진짜 예, 그런데 정말 그게 와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또 지금 또 시간이 지났고 뭐 아직 멀었지만 또 진정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그 후배들 육성할 것인가? 이 바뀐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속에서 고민 속에서 제가 성과를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좀 뭔가 격변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라든지 조직 관리를 제가 해낸다면 성과를 낸다면 예, 뭐 그만큼 더 지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 역시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일치하네요. 멀리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충실하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꿈이나 비전 물어봤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영업 방식은 뭔가라는 고민 그 얘기에 지금 꽂혀 계셔서 이게 해결돼야 사실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매달려 있고 너무 먼 미래에 또 허상을 갖고 있는데 하루하루 충실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루하루. 너무 머리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은 강의가 확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 나가요. 예전에 못 갔어. 강의가 많아서. 진짜요. 진짜요. 강의가 많아서 못 갔어. 근데 이제 아침에 강의가 없으니까 드디어 가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요즘에 새벽 맨날 4시 반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10몇 년 동안. 정신적인 체력을 기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정신 10몇 년 동안 결심했던 걸 드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우리도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나를 보러 오시니까. 예. 저는 일주일에 3일 이상을 PT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더 젊어지고 계세요. 왕자를 받습니다. 네. 지금 한번 우리 구독자 수 좀 올리게 좀 하세요. 좀 빨리 좀. 구독자 수가 없어 지금 씨 지금 맨날 영업만 하니까. 근육쇼 근육쇼.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김효석과 함께 화질 사진 공개. 근육쇼 사진 하나 들고. 좋다 좋아. 홈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 홈페이지 복근이 있구나 라는 거를 50 먹어도 왕자 새길 수 있다 이런 거. 아니 진짜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와이프가 맨날 나보고 저거 만들 부끄러워. 운동하자고 이제 우리도. 운동하세요. 네.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내 몸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뭔가 환경이 변화가 왔을 때 여기도 좀 살펴셔야 되지만 큰일 났어. 지금 잠깐 나갈 것 같고 살짝. 캐릭터. 네. 그래서 그런 기획 얘기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하루하루 충실하고 위기가 기회라는 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다지는 시간이 뭔가 체력도 좋고 정신적 체력도 좋고 운동도 좋고 아니면 공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기 위한 공부도 좋은 것 같고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책 쓰는 분들도 있어요. 책을 쓰면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쓰면서 정리가 되고 공부가 된다고 또 책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그전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뭔가를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또 써준 것도 그러네요. 마지막에 새로운 언택트 비즈니스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고민 중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고민한 것 중에서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좀 한번 요거는 내가 하나 찾은 거 있다. 좀 노하우라든가
그다음 고민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만 좀 풀어주실까요? 뾰족한 게 아직 아직은 안 나와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모티베이션다고 하잖아요. 비전 공유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하는데 월벌이 먹고 살다 하다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계속 가야 되고 하는 어떤 니들이 왜 이런 어떤 해야 모티베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이 중요해. 오늘만 열심히 이겁니까? 좀 이렇게 향후에 어떤 커리어 패스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저희 쪽은 있겠죠. 영업 쪽으로 쭉 가면 저도 이제 뭐 이사라는 호칭이 있지만 이쪽 영업에 대해서 또 커리어 패스가 있고 뭐 MDRT도 하나의 커리어 패스 중에 하나지만 또 매니저로 체인지하고 뭐 본부장도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쪽도 어떤 그런 커리어 패스가 있지 않나요? 본인이 사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계속 온몸을 불사려서 그냥 10년, 20년 하면 뭐가 됩니까? 이런 거에 답이 있어야 롱런, 아까 고객과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저희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비전 체계 물론 있죠.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뭐랄까 약간 자리를 두고 막 비전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은 제가 그거를 강조하진 좀 않는 편이다. 물론 나와 같은 업무를 하면 상당히 보람차고 즐겁다. 저는 제 지금 현재가 즐겁다는 데 강조를 하거든요. 강조라기보다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즐겁게 살고 있다. 내가 뭐 매니저라는 직업이 너네가 상상한 것만큼 막 시련이 있고 고통 그렇진 않다.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 그렇지 않다. 난 즐겁다. 나름 인생 즐겁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막 주기적으로 막 저 아까 운동하라고 하셨는데 주기적으로 독소 마사지도 받고 있고요. 독소 마사지. 독소를 하는. 쭉쭉 짜라. 막 짜요. 최근에 명인을 한번 만나가지고. 쫙쫙 빼주시더라고요. 오, 살이 빠져요, 진짜요? 독소를 빼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체감을 못 하신대요. 못 한대요. 당했어. 당했어. 지금은 체감을 못 한대요. 순진하네. 되니까, 처음. 근데 지금. 영업하는 사람이 은근히 팔랑이야. 지금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대요. 조금만 더 있어보래. 좀 있으면 옷이 달라질 거래요. 그래서 일단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막 그런, 그냥 제가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막 일부러 퇴근도 가급적이면 진짜 뭐 6시 진짜 저희가 이제 6시 하면 커피시가 꺼져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가급적 정말 막 뭐 늦게 일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물론 또 코로나 때문에 바뀐 건 있지만 회식도 이제 뭐 거의 이제 안 뭐 사회 분야 그렇긴 하지만은 막 정말 뭐 계속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드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 제 지인들이라든지 뭐 주말은 제 개인적으로 즐거운 삶 그러니까 이런 영업 관리 직군을 가더라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삶을 오래 장기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그렇구나. 이거 중요하네 이거. 왜냐하면 요새 젊은 애들한테 꼰대들이 항상 특징이에요. 늦게까지 일해야 돼, 주말도 일해야 돼, 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해. 그런 거 그거는 잠이 오냐 이러고 이제 그런 얘기는 도망가요. 주말에도 일해야 돼, 뭐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일해야 돼. 일도 열심히 하지만 네 인생을 즐겨. 그러니까. 이렇게 일할 땐 일하고 우린 즐길 때 즐기자. 그래야 오래오래 간다. 근데 결국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로 한다고 전 본인이 과연 될까? 그냥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래요? 라떼는 안 되잖아. 안 먹히죠. 제일 싫어하죠 젊은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요 라떼를. 하긴 하는데. 왕년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주말도 없이. 근데 이제 너무 심하지 않게. 근데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를 넣어서 라떼가 라떼가 아닌 느낌 아사모사하게. 그렇게. 아니 참 재밌게 하시네. 쇼스트 가능성 아니 독을 좀 더 빼셔야 될 것 같아. 쇼스트는 먹는 걸로. 쇼스트는 독을 더 빼야 돼 독을. 끝나고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스테이크 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사병 출신이라서 직접 조리도 가능하거든요. 군대 얘기 평생 간다니까. 치사병 만기 전염병. 전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생을 즐기자. 우리가 영업이라 그래서 뭐 힘들고 물론 있지만 지금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그래야 우리 평생 우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기 분들이 아마 다 그런 분들인 것 같고요. 성공한 분도 그런 분들 같아요. 아, 이렇게 멀리서 대구에서 또 어제 또 올라오셔서 여기까지 또 하시고, 우리 강남 또 오랜만에 바람 쐬셨으니까 강남 구경 좀 더 하시고. 어제 가로수길. 그러니까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즐겨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일우 지점장님의 미래가 더 궁금해지고, 지금 되게 젊으시거든요. 30대신데, 우리 10년 후, 20년 후에 계속 이렇게 즐거운 영업으로 모든 분들의 모범이 되시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